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덜란드 여자 미츠키입니다. 안녕, 허이. 네, 오늘도 네덜란드 가르칠 거예요. 예! 네, 지난주는 1부터 31까지 가르칠 건데, 혹시나 못 보셔서 여기는, 아니면 여기 밑에는 링크 두고 그 영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이 영상 받으세요. 왜냐면, 오늘은 날짜 가르칠 거예요. 생일이 언제예요? Wanneer ben je jarig? 약속이 언제예요? Wanneer heb je die afspraak? 오늘은 네덜란드 말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가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래요? 일단은 월부터 일까지 가실 거예요. 한국에서 너무 편하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잖아요. 아쉽지만 네덜란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만다, 딘스다,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만다, 만다, 만다. 한국도 월 있잖아요. 월요일 아니야 월, 달. 만다 똑같아요. 만, 만다. 다이라는 거 하고 일, 만, 월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는 화요일, 딘스다, 딘스다, 딘스다. 수요일은 문스다, 문스다, 문스다. 목요일은 돈더그다, 돈더그다, 돈더그다. 금요일은 프라이다, 프라이다, 프라이다. 토요일은 자트다, 자트다, 자트다. 일요일은 존다, 존다, 존다.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이죠? What for dag is it vandaag? 지금 편집 중인데 제가 계속 What for dag is it? 이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 어떤 날이에요? 이건 뜻인데 그래서 무슨 요일 이에요? 이라고 하고 싶으면 Welke dag is het vandaag?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Vandaag is het zaterdag.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Vandaag is het zaterdag.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Welke dag is het morgen? Welke dag is het morgen? Welke dag is het morgen? Morgen is het zondag. Morgen is het zondag. 내일은 일요일이에요. 약간 너희 같지 않아?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멜크 다흐 와스 잇 기스트른? 어제 무슨 요일이었죠? 어제는 금요일이었어요. 기스트른 와스 헤트 프라이다흐. 기스트른 와스 헤트 프라이다흐. 기스트른 와스 헤트 프라이다흐. 그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만다흐, 딘스다흐, 문스다흐, 돈더다흐, 프라이다흐, 사터다흐, 존다흐.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뭘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영어나 이런 언어는 벌써 알면 뭘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막 한국에서 막 1부터 12일까지 12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막 January, February 이런 같은 단어 있어요. 완전 로만적의 단어 있어서 그거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1월부터 야누아리, 야누아리, 야누아리. 2월은 페브루아리, 페브루아리, 페브루아리. 3월은 마트, 마트, 마트. 4월은 아프릴, 아프릴, 아프릴. 5월은 마이, 마이, 마이. 6월은 유니, 유니, 유니. 7월은 유리, 유리, 유리. 8월은 아우구스투스,
Augustus. Augustus. Koren.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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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immeren. Ok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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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ibiworen. Schibiwor. Ah, Nico, Chimorici. You are. Schibiworen.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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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ibiworen.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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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us,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여러분, 이제 날짜도 얘기할 수 있어요. What is the datum vandaag? 오늘은 날짜는 뭐예요? 왜요? Is het zaterdag 9 mei. 오늘은 토요일 or 9일. Vandaag is het 9 mei. 오늘은 or 9일. Or 9일. 내일 모레는 날짜는 뭐예요? Wat is de datum overmorgen? Overmorgen is het 11 mei. Overmorgen is het 11 mei. Overmorgen is het 11 mei. 내일 모레 5월 11일이에요. Wanneer is je verjaardag? 생일 언제예요? Wanneer is je verjaardag? Wanneer is je verjaardag? 생일은 8월 24일. 8월 24일. Mijn verjaardag is... 내 생일은? Mijn verjaardag is 24 augustus. Mijn verjaardag is 24 augustus. 이거 들으면서 한국에서 년, 월, 일 쓰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일, 월, 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8월 24일, 네덜란드에서 24일, 8월. 24 augustus. 년도 말하고 싶으면 24 augustus 1990. 24일 8월 1990년. 24 augustus 1990. 24일 8월 1990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덜란드에서. 그럼 여러분도 여기 밑에 생일 언제예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 밑에 알려주세요. 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다 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바이, 뚜이, 토친스.